영화를 기다릴 것이냐, 책을 읽을 것이냐. 누구와 만나도 통할 책 이야기. 못 알아보겠어. 지금 촬영 중이잖아요. SNS에 올리기도 좋을 것 같아요. 끌리는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 새로 나온 책들을 함께 골라보는 시간. 신간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언니,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달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책을 1시간 읽으면 82칼로리나 소모된대요. 이미 먹은 음식 후에 말고 모두 책을 많이 읽어요. 저희는 꿋꿋이 이달의 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색 멘트 충전도서. 인기 없는 사람들도 인싸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책들, 그리고 말 한마디에 교양이 넘쳐흐르게 만들어주는 신간 도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책 내용을 보면 같이 수다 떨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네. 이제 연말이 되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모임도 많고 소개팅도. 누구와 만나도 통할 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고른 책이지만 여성분들이라면 제목만 딱 보면 느낌 오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책, 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라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정말 제목이 다 했네요. 다들 종종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나요? 정말 내 친구가 혹은 가까운 언니, 동생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편안하고 정말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불안하고 궁금하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가기에는 산부인과라는 병원이 조금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고요. 바로 이 책은 그런 고민을 알고 전문의 선생님이 친구처럼 편안하고 알기 쉽게 친근하게 쓰신 책이거든요. 저 이 책 알아요. 이분도 봤어요. TV에서. 아,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언니도 뭐든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나요? 네, 많아요. 완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죠? 뭐 물어보겠어. 지금 촬영 중이잖아요. 네, 바로 그거. 다들 부끄러워하던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읽고 나면 내가 아는 모든 여성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책. 내가 피곤한 건 너 때문입니다. 네? 바로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제목을 보세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내가 피곤한 건 너 때문입니다. 책 제목 읽는 거 맞죠? 이상한 게 아니죠? 이 저자는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뇌피로 전문가인데요. 피로의 주된 원인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뇌피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직장이나 학교생활 외에도 SNS 관계 속에서 피로감이 오곤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은 바로 그 부분, 피로에 대한 의학적 설명과 스트레스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저희가 모임에 가다 보면은 사실 조금씩 뒷담화 정도는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 책을 얘기하면 뭔가 교양과 품위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아동용으로 나온 책이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가슴이 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책입니다. 굿나잇 스토리즈 폴 레벨 걸스 2. 아동용으로 나온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도 읽기 쉽게 영어 카드 같은 걸로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두 번째 책이라는데 역시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포로로 잡혀있는 여자들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때, 내 공동체가 머물 곳이 생길 때,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는 것을 목격할 때,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당신이 쉬운 것과 힘든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되게 힘든 게 훨씬 더 재미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거 딱 저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열정 필요하거든요,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면 뭔가 자랄 때 남다른 그릇을 가지고 자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 친구들한테 슬쩍슬쩍 들려줘도 완전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조카한테 읽어주고 저도 지식을 얻고 일석이조.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우먼 인 윈도우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를 휩쓴 스릴러 소설 우먼 인 윈도우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거 영화 제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020년 5월에 개봉 예정인 영화의 원작 소설인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주인공 에나가 광장 공포증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데요. 근데 건너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가 에나예요. 한번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벅지 부분의 바지를 끌어올리며 내 옆으로 와서 쪼그리고 앉는다. 제 생각에는 그가 말한다. 박사님께서 마신 메를로 와인과 복용하신 약, 그리고 보고 계셨던 영화 때문에 조금 흥분하셔서 일어나지 않은 무언가를 목격하신 것 같군요. 나는 그를 노려본다. 그는 눈을 껌뻑인다. 내가 다 지어냈다는 거예요? 파리한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형사는 거대한 머리를 흔들어댄다. 아니요, 부인. 자극제가 너무 많았고 전부 머리에 작용했다는 겁니다. 입이 떡 벌어진다. 부작용은 없는 약물입니까? 형사가 나를 압박한다. 있어요. 나는 대답한다. 하지만 환각이죠, 아마? 모르겠어요. 나는 알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이다. 와, 잠깐만요. 추리소설 소개할 때 이런 낭독 좀 안 시키시면 안 돼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영화를 기다릴 것이냐, 책을 읽을 것이냐. 영화 나오기 전에 책을 먼저 읽으면 나 이거 책으로 먼저 읽었어,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 책은 정말 재밌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제가 소개할 마지막 책은 신간은 아닌데요, 오늘의 주제와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 블랙홀 강의입니다. 언니, 블랙홀이 뭔지 아세요? 아, 블랙홀! 그 막 우주 막 빨아들이고 뭐 그... 이거 반칙 아니에요? 아, 진짜 이러니까 고은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곤한 거야. 대부분 블랙홀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그 블랙홀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과학 교양 도서인데 판타지 영화의 해설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찐 문과생이 과학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도 듭니다. 기본 개념부터 최근 연구까지 폭넓게 알려주는 책이라서요,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이런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적이지 않나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요, 책의 책,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물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책을 소개하는 사람들이니만큼 책에 대해 잘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책에 대한 책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은 씨는 종이책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전자책이 더 좋으세요? 저는 아날로그 인간이라 종이책이 더 좋은데요. 왜요? 바로 이 책이 그 종이책에 대한 매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책 내용 외에 이 물건 자체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고요. 책을 다룬 다른 책들은 마음과 성격을 이야기한다면 이 책은 외모와 몸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 자체가 예뻐요. 보시다시피 지적인 대화를 하기에도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보기 좋은 책입니다. SNS에 올리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원픽을 뽑아볼 건데요. 네, 저는 이 책을 뽑았습니다. 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라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책은 정말 다들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뽑은 책은요, 우먼 인 윈도입니다. 일단 설정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신 만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2019년 10월의 신간 속에 신간 함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적인 대화를 위한 내색 멘트 충전 도서로 추천해 주실 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추천한 책 중에 꼭 읽고 싶은 책은 있으신가요?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달에도 새로운 책들 소개하러 올 테니까요,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새 책과 다시 만나요. 안녕.